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이 되자 정유주가 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가 아무래도 또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유가 흐름부터 알아볼까요? 전반적인 유가의 상승 속도가 일단 좀 가파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50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고요. 60달러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국제 유가의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제 유가라고 한다라면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크게 못 오른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었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 이제 유가니까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인데 미국에서 일단 해킹 사건이 또 있었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가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수요 견인으로 인해서 60달러대까지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기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것을 다른 말로 리스타킹 사이클이라고 해서 재고가 다시 쌓이고 있는 사이클, 사재기를 이제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좀 경기 때문에 조금 미뤄왔던 그런 부분들을 재고를 좀 쌓아둬야 되겠다. 네. 지금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휘발유를 중심으로 사재기가 좀 일어나고 근데 있다는. 그거는 약간의 포커스를 우리가 정확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우리 기업 기업들 이제 재고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유가가 쌌을 때 이제 그 기름을 좀 쌓아놨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달러에 사왔던 것을 60달러에 팔면 정유회사는 재고 마진으로 20달러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 선입 선출법을 이제 회계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익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제 재고를 좀 쌓아놓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이제 해킹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게 글로벌 미국에 있어서의 국가 기관망을 이제 해킹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기름을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미국에서 사재기가 일어나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것은 WTI 아닙니까? 텍사스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미국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 됐던 현재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원유 시설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는 재고를 쌓아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휘발유에 대한 재고. 를 쌓는 움직임에 불을 붙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고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좀 비싸게 유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 마진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만 2위가 바로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위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석유화학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어떤 제품들이냐면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들여오고 있는데요. 중동 이제 미국산 원유를 안 들어오는 이유가 미국산 원유는 휘발유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도 다 이제 화학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중동산 원유가 특화돼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결국 원유를 수입해 와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휘발유를 만든다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 뭐 에틸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 개
대비 정제 마진인데요. 지금 현재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정제 마진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정제 마진 효과, 그러니까 지금 정유사들이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재고에 대한 소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정유주들을 지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정유사의 어떤 국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가 주목을 받고 있단 네. 말이죠. 정유주의 최근 움직임 알아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앞서도 재고 사이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국제 유가가 비쌀 때 재고를 쌓아놓다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회사는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쌓아졌던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회복될 때는 정유회사의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정유주들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정유주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S-OIL처럼 이제 기름만 정제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네. 롯데케미칼처럼 석유화학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유회사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지금 쉽게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격 움직임도 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제 유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중동산 원유, 북해산 원유, WTI가 있는데 또 아무래도 주가에서는 WTI를 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제 마진을 보는 것은 싱가포르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거기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전엔 중동이 독점했던 이 휘발유가 사실 네. 미국 쪽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예전처럼 고유가로 뭐 $80, $100를 바라보는 그런 데까지는 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그렇죠. 게 사실 원유의 공급은 많습니다. 이걸 조절할 예.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들과 또 그런 부분들에 따른 실적 의 개선세들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유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정유 업황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항공유 같은 경우 좀 특수한 네. 뭐 조금 원유 그러니까 좀 생산품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항공유도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글로벌 회복력들이 지금 늘어나서 오늘도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네. 이제 공고 상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미국 내에 지금 현재 자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국내선 같은 경우는 티켓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은 항공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유가를 또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래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면 이게 하지만 지금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워낙 바닥을 찍었었던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곧 가을서부터는 뭐 해외여행도 자유,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자유화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불안감 때문에 못 가시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를 또 한 차례 레벨업 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유주가 사실 어려운 네. 게 정제 마진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그렇죠. 수 없다 보니까 좀 네. 어렵긴 한데 뭐 유가든 정제 마진이든 이거를 조금은 자치하더라도 네. 이제 항공유의 수요, 아까 네. 여행 수요 말씀해 주셨고 또 드라이빙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네. 미국은 특히 드라이빙 시즌에 네. 휘발유가 많이 나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유 업계가 사실 전 세계가 탄소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죠. 석유만 생산해서는 앞으로 살아남긴 정말 어렵고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유 업계에서. 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지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탄소를 이제 줄이는 부분들에 이제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탄소 제로라는 게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이런 것들과 또 탄소를 맞추지 않는 것들을 서로 이제 상쇄시키겠다라는 것들이지 탄소를 전혀 배출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은 써야 된다, 정유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뭐 2030년부터 모든 차를 전기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것들은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뭐 밸류에이션도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GS는 또 특히 PR 5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정유주 관련한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들어 정유 4사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만큼 정유 관련한 산업들의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K이노베이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가 상승과 석유화학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호실적의 원인은 정제 마진 상승에 있습니다. 지난해 1달러 미만을 기록했던 정제 마진 지난해 3달러까지 오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제 마진은 휘발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운송, 운영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하죠.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자동차 운전량이 늘고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개선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재고 관련 손익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를 시현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앞으로도 수요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나 항공유 마진 등의 반등 과 함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이에 따라 어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정유 관련주 DYP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99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산업설비 분야 중에서 분체 이송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압을 이용해서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하는데요. 이 전방 산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석유화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된다면 이 종목도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설비 투자 증가와 맞물려 PCS 수주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화학 환경설비 투자와 사업 확대 국면에서 다양한 신규 수주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추이 앞으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항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업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유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항공유 크랙이 매달 1달러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주들의 회복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부문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부분에서 호조를 띠면서 영업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객 자가격리 해제 조치로 여객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에서는 국제선 여객 부분이 정상화가 되려면 내년 하반기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선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3만 원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유 관련 산업들의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석유 관련해서 종목을 나눠보자면 정유주가 있고요. 네. 또 어제 강했었던 석유 유통 주식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동 수주를 받는 기업들도 좀 수혜를, 온기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근 이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회복 속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원유에 대한 재고, 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중동에서 현재 지금 이런 그 과거에는 기름만 이제 퍼서 팔다가 자기네들도 이제 정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그 엔지니어 기술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주 소식까지도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까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동발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과 우리가 또 관계가 좋거든요. 그렇죠. 정제시설을 또 중동 내에 설치를 한다면 그 장비 투자 관련한 그런 수주를 받는 기업들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4대 정유사 실적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 이제 재고 부분들을 봤는데 재고 사이클과 고정비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름값이 올랐으니 정유사가 좋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정비 효과, 일단 그 재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가가 싸다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거는 그 재고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현재 철강, 화학, 조선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고정비 효과입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뭐 정유사들이라든지 석유화학 회사들이 많은 인원과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달 고정비가 일단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고정비를 넘어서면 이익이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익이 저조했다라면 이제 고정비를 넘어선 상황에다가 재고 이익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익은 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또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학 기업이 우리가 이제 저는 코끼리에 비유하는데요. 처음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탄력이 어마무시하게 좀 움직이는 것처럼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네. 이 이슈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석유화학 쪽을 좀 보십시오. 정유보다는 석유화학 쪽을 보면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한 석유화학 쪽을 좀 보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의 기대, 특히 정유도 앞으로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 석유화학 쪽을 좀 더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